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주 목요일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 종목 세일즈. 저 이번에 다섯 번째 시간 조비 멘토와 함께 좋은 종목을 가지고 또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이제 좀 오늘 시장이 조금 빠졌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벤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브렉시트 된 내용이죠. 내일 이제 오후 3시쯤에 우리 장 마감을 할 때 브렉시트에 대한 결과가 확정치가 발표 난다라고 합니다. 내일 1시 정도에 되면요, 이미 두각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전날인 오늘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시장 역시도 반등세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은 1987.12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27% 하락 중에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분봉 차트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오전장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이제 1시 이후부터 오후장부터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생각보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하락률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83% 하락 중에 있고요.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0.68%. 시가총액 상위 두 종목이 하락으로 내려가면서 지수 전체를 조금 부진하게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보합권에 유지하고 있으면서 현대모비스는 현재 0.19%, 그리고 또 네이버가 이번에 3%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이버 쪽에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0.12% 약간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보합 0%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조금 힘들게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2.42% 상승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상승이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3%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신한지주, 기아차가 각각 0.4%, 0.67%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 더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 철강 관련주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오늘 시장과 함께 좀 밀리는 모습으로 마이너스 1.22%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만약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오늘 679.388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19%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를 통해서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를 좀 떨어뜨리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등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다가 1시 이후에 코스피와 같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졌다. 하지만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좀 반등할 때 조금 더 심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아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이런 부분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관 수급이나 또 외국인 수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통해서 이제 코스닥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론이 마이너스 1% 하락 중에 있고요. 카카오가 마이너스 역시 1% 정도의 하락을 하고 있다. 동서가 이제 보합권에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CJ E&M이 거의 3.47%로 온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빠졌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메딥톡스가 0.35% 상승 나오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역시 마이너스 2.23% 하락. 코미팜이 보합권에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루엔이 마이너스 1%대에 가까운 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좀 오늘 많이 빠진 것은 게임주의 대장주인 컴투스가 마이너스 2.20%로 오늘 좀 게임주 역시도 대장주가 밀렸기 때문에 이 게임업종 주도주도 많이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게임 배팅 관련주 종목이죠. 마이너스 1.2%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케어젠, GS홈쇼핑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보합권에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드린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은 코스닥보다는 덜하지만 그런 시장이 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렉시트가 이제 불확실성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종합지가 이제 코스피가 다시 이제 박스권을 등락폭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좀 더 많이 빠졌지만 우리가 좀 걱정을 덜 해야 될 것이, 저는 코스피를 황금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지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하락이 장기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모두 아실 겁니다. 장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격에서, 내려온 가격에서 매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중심으로 좀 보셨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은 좀 여기까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또 전에 저번주에 추천드렸던 저번주에 좀 추천드렸던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가 가져올 종목을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S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그동안 추천드린 종목이 파워로직스, 네오비즈 홀딩스, SBS 컨텐츠 허브, YB 엠넷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 두 종목을 좀 골라본다면 파워로직스와 네오비즈 홀딩스를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빠졌으면서 같이 두 종목이 좀 많이 빠졌던 모습이 나왔는데요. 파워로직스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가 한번 추천 뒤에 급등이 나왔었지만 저는 좀 더 멀리 보고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다소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신규 매수가 안 되셨던 분들, 저번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아직 따라 붙으시지 못하셨던 분들 역시 지금 매수 가능한 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혀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작게 보지 않고 크게 보기 때문에 역시 뭐 하락하든 상승을 하든 그 자리 그곳이니까 저는 이제 목표가가 11,2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니까 여전히 지금 매수 타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파워로직스가 -3.49% 떨어졌는데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정확한 톤 차점을 말씀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네오위즈 홀딩스인데요. 네오위즈 홀딩스도 조금 시장에 밀려서 좀 많이 떨어졌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일단은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 우리가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밀리면 일단 손절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고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떨어질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조금 손절을 하고 다시 종목을 샀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이 계좌의 수익률이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에서 700원을 만들 때는 -30%의 손실이 나는데 700원에서 다시 1,000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30% 수익을 낸다고 다시 1,000원이 되는 것이 아니죠. 40%, 50% 가까이 수익을 내야지 다시 1,000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되도록 손절을 안 칠 수 있는 종목, 시장이 떨어져도 되도록 손절을 안 칠 수 있는 종목을 사야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런 종목이 지금 네오위즈 홀딩스다. -7% 정도면 시장이 밀린 것에 비해서는 뭐 크게 떨어지지 않고 뭐 심리적 부담감도 크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윗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더 좀 반등세가 나와주는데 내일 역시 이 부분도 브렉시트 이벤트가 끝난다면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부분 다시 들어가서 크게 수익 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충분히 아직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요. 한번 내일 한 번 더 다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두 종목 AS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좀 좋은 종목을 또 가지고 왔으니까요. 추천드려보도록 하기 전에 그 전에 고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시장이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TK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코드번호 104480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TK케미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K케미칼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텐데
기업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구조,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항상 틀은 똑같습니다. 저는 종목을 이렇게 확인하고 매매하기 때문에 변하는 틀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내용입니다. 역시 기업 내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데요. 자, TK 케미칼이라는 말에서 케미칼은 이제 화학이라는 영어죠. 이제 케미칼 화학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 분야를 살펴본다면 폴리에스터 사업 부문 있고요. 스판덱스 사업 부문, 뭐 수지 사업 부문, 건설 사업 부분도 이렇게 영위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폴리에스터나 뭐 스판덱스, 뭐 수지는 합성섬유에 관련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에 사용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원료가 무엇인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 매출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매출을 통해서 건강한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분야는 요 정도 깊게 들어가지 않고 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 분야가 얼마나 이제 매출을 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매출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2014년도에 7,5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2015년도에도 6,50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16년에 3분기에도 1,500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분기에서 이제 4분기를 곱하게 되면 거의 이제 비슷한 흐름대로 6,000억, 7,00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6천억, 7천억이라는 수치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한 사업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무너지지 않을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학업종들이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것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이고 유보율 역시도 400%에 육박하는 정도의 유보율이니까요. 충분히 흐름, 현금 흐름도 많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TK 케미칼의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요. 기술적 분석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출발 증시 YD에서 설명드렸던 그 연봉 차트를 이용해서 큰 그림을 보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오늘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아무 종목이나 또 뽑았는데요. 뭐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앞으로 시장이 황금 시장이 되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2년 연속 하락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바로 저 노란색에 표시된 부분과 바로 요 자리죠. 근데 이 자리에서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아니라 그 옆자리에 있는 그 다음 해에서부터 매매를 관심을 두는 것이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 노란색에서 그 연도에 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부터 관심을 두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익률 대비 기간이 오르기 때문에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부터 관심을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도대체 일봉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연도를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04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다음 연도인 2005년에 주식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2005년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2015년이 아니라 2016년부터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2005년과 2016년 일본 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5년이면 저자리죠. 왜냐면 주가라는 것이 연봉 차트로 많이 빠지고 이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 다시 올라가는 것이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 기본 원리를 따랐을 뿐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노란색에 나왔을 때부터 들고 장기 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면서 관심 있게 보면서 단타든 스윙이든 뭐 직장인 같은 분들은 장기 투자도 뭐 가능하고요.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묻어놓고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부터 매매가 가능한 것이죠. 2016년부터 관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2016년에 그냥 사서 들고 그냥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2016년에 들고 뭐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실적이 좋든 어떤 시장이 나왔든 간에 이벤트가 생겼든 간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시간 대비 수익률이 안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전 차트를 또 살펴보면 또 이런 형태로 이제 U자 반등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봤자 실적이 뭐 좋든 뭐 어떤 계약을 체결했든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만에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맥점 차트는 바로 이 노란색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또 쉽도록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무 종목이나 제가 좀 뽑았는데요. 크로바 하이텍이라는 건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술적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이 2회 이상 빠진 종목입니다. 자, 어디죠? 연봉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 노란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있죠. 근데 저기 맨 앞에 2회 이상 빠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급등이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초양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기서 매매하시면 안 되겠죠. 리스크가 관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07년부터 그리고 또 2015년 그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 옆자리부터 매매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옆자리부터 매매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서 2008년부터 그리고 2016년에 관심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나머지 연도는 매매의 기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봉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관심을 두고 매매하는 것입니다. 2008년에 사서 장기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 투자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자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맞게 수익을 전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8년부터 무조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하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자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부터 사서 무조건 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역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더 이상 사지 않으면 그게 최고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서 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대비 수익률은 시간은 많지만 수익률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이렇게 따져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2000개 종목이 가까이 있는데 이 부분만 살펴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150개에서 200개 정도밖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1500개에서 1700개 종목을 사는 것은 사실 시간 대비 수익률이 많이 나지 않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TK케미칼 오늘 가져온 종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를 살펴봐야겠죠? 음봉 많이 빠진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3년 연속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짧은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옆자리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자리부터 2015년이 되겠죠. 2015년 때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관심을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K케미칼의 모든 종목이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아무리 뭐 계약이나 어떤 이벤트로 있어서 나오는 거 이벤트로 생겨서 어떤 거기에 대한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것을 전부 다 잊고 이런 부분만 만족하는 부분에서 계약이나 실적이 좋을 때 매매하시는 것이 더 기대 시간 대비 수익률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관심을 보되 이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하되 제가 목표가가 한 요 정도 되는데요. 목표가까지 아직 찍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이미 큰 상승이 나왔다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서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격 매수가의 좀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바로 이제 장기 이평선인 요 빨간색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바로 요 자리에서 사서 요 정도의 작은 수익률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크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작고 좀 기간은 좀 짧게 한번 내셔서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TK케미칼 가격 매수가 1950원에서요 205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2380원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2380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 1000원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을 가지고 또 기법도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나요? 제가 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 상담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따가 증시Q 여보세요도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SC경제TV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또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좋은 종목을 들고 와서 그때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종목 세일즈의 조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